우리나라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뒤에서 묵묵히 일하던 여성 농민들이 이제 농업 지도자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촌의 힘을 확인해보는 9시 뉴스 연속기획. 오늘은 우리 농촌의 숨은 주역, 여성 농민들을 취재했습니다. 공하영 기자입니다. 새송이버섯 생육실. 병마다 탐스럽게 자란 버섯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버섯 농사에 뛰어든 36살 김금희 대표. 비닐하우스 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매일같이 하루 4만 병, 5톤씩의 버섯을 생산하며 연간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력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원균서부터 원균을 다룰 수 있는 기술력, 또 완벽한 시설까지 그게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숨은 힘 여성 농민. 여성의 섬세함과 철저한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잘 사는 농촌을 꾸리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